라임자산운용펀드 판매 증권사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를 합니다. 앞서 증권사 제재처럼 CEO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앞서 증권사가 끝났고 이번에는 뭐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에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한 은행들의 소명 자료를 이번 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소명 자료를 금감원 검사국이 검토를 한 뒤에 제재 수위를 정해서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 통보에는 임원과 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담기게 됩니다. 이 사전 통보안을 놓고 금감원과 제재 대상 은행들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은행권은 내년 초에 제재심의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장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 게 제재 수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 과정에서 부당 권유와 내부 통제 부실 관련된 정황들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은행은 사기 혐의가 있는 라임 무역 펀드를 부실이 난 이후에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 통제 부실은 이 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제재도 이번 증권사의 경우처럼 일부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